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은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2128-2612번, 서울 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해 주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얻어갈 수가 있고요. 아,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아, 그리고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유튜브 라이브로 접속하시면 되겠는데요. 아, 부동산 방송 시청할 수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2612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또 월요일이 왔네요. 아, 요즘에 이제 부동산 때문에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들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이 폐지되면서 또 가격이 또 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분명히 더 지금 상승할 거라고 보고, 염려하지 마시고, 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빠르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성북구 장위동 다세대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은 6호선 상월국역과 돌고지역으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입지의 주택입니다. 내부 순환로와 북부 가선로를 이용한다면 서울 도심 및 외곽으로의 접근성도 요기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장위동은 정주 여건 또한 우수한 지역인데요.
인근의 백화점, 전통시장은 물론 장위초, 장위중 등 학군을 비롯해 가까이에 동덕여대, 경희대가 자리해 풍부한 유동인구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서울 꿈의 숲과 월곡산이 위치해 도심 속 쾌적한 녹지 라이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장위동은 대규모 개발 호재 소식으로 뜨거운 지역입니다. 바로 장위 뉴타운 사업인데요. 장위동 일대 186만 7천 제곱미터 면적에 총 2만 4천여 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주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주거 환경까지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미래가 기대되는 장위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정주 여건과 대규모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성북구 장위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서울에서도 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죠. 성북구 장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어떤 곳인지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대표님, 여기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성북구 장위동은 서울의 개발지에서 최대 개발지입니다. 하지만 장위뉴타운은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저렴하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고요. 사실은 여기는 재개발로 인해서 50만 평이 넘는 그런 부분, 2만 4천 세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장이 뉴타운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미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다세대인데 6호선 상월공역에서 인접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29.9에다 실상 면적은 52.8이거든요. 층수는 5층 건물입니다. 구조가 복층 개념으로 돼 있어서 투룸과 위에 또 투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룸이 3개가 있고요.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돼 있고 에어컨이 3개가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또 냉장고 모두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준공이 작년도에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세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2022년도 9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3억 8,500입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는 지금 현재 13구역 내에 들어있는 다세대인데 지금 현재 그 동의서 등 징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곳에는 지금 현재 준공이 난, 이미 허가가 난 곳이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징수 중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 다섯 군데가 되고 13구역이 장이 뉴타운 중에서도 제일 큰 지금 현재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나눠져 있는데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층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이렇게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내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부에서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 굉장히 살림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룸과 또 내지는 주방과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만 거실도 창문이 크게 되어 있고 대형 창문으로 되어 있고 또 룸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환기할 수 있게끔 별도의 창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에 대한 부분도 잘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방이 하나로 이렇게 공간이 새롭게 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쌓임새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주방의 구조이고 화장실 역시 굉장히 넓고 또 창문까지 놓여져 있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은 하나하나 굉장히 꼼꼼하게 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공단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신축 건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투룸 구조에 널찍하죠. 지금 뭐 창도 시원시원하게 나와 있는 구조를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건물 특징까지 봐드렸고요. 자, 성북구 장위동 어떤 동네인지 지금부터는 입지와 함께 앞으로의 호재들도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장위동은 4호선, 1호선, 6호선이 접해 있습니다. 여기 입지에 담보하면 지금 장위동이 워낙 큰 면적을 갖고 있어서 3개역을 지금 거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3개역이라고 하면 월곡, 상월곡, 들꽃지역.
이렇게 세 군데의 역을 거쳐서 가야지 이 장인뉴타운이 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4호선 타고 또 내지는 여기에서 버스 타고 가도 되고요. 또 1호선 타고 석계역에서 도보로 가도 되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이동에 대한 부분은 성북구이거든요. 성북구는 지금 현재 많은 재개발을 하고 있죠. 그중에 제일 큰 서울에서 제일로 큰 그런 지역에 지금 현재 재개발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여기 자동차로 이용한다 해도 내부간선도로라든가 동부간선도를 이용하면 뭐 시내 중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성북구는 지금 현재 바로 보면 해화동 지금 현재 종로 5가 인접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또 강남이라든가 또 내지는 동부간선도를 타고 고속도로 진입하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어서 여기도 교통면에 대한 부분은 사통팔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이동에 대한 부분이 생활의 인프라가 이미 다 갖춰져 있거든요. 원래 이곳은 굉장히 50년 전부터 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다 보니 노후되어 있는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동차가 못 올라가고 지금 현재 도보로만 가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내지는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아서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만 이제는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입주가 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현재 병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또 내지는 숲세권입니다. 장이동이 숲세권이라는 것은 월곡산이라든가 청장산이라든가 또 내지는 꿈의 숲이라는 그런 그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여기 그 뭐 중양천이라든가 우이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갇혀 있어서 숲세권과 천으로 상당히 청정하게 우리가 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구가 상당히 많죠. 성북구에 대한 부분은 인구가 거의 한 50만 인구, 48만 인구의 도래가 됐거든요. 하다 보니 이곳에는 지금 현재 학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강북 쪽에는 학세권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바로 곁에 동북여대가 있고 또 내지는 성심여대, 한성대, 또 내지는 성균관대, 고려대, 카이스트, 또 뭐 경희대, 외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학세권으로 줄을 이루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학세권이 학생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은 이곳에 직장인들 또 내지는 학생들, 지방 학생들이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마만큼 젊은 세대들로 줄을 이루고 있고 여기서 좀 더 나가자고 하면 우리가 또 뭐 상당히 재정비 촉진지구로서도 지금 현재 지구가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아파트죠.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뉴타운의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래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지금 여기에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장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문휘경은 많이 지금 현재 입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중화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 근처가 모두 이렇게 재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뭐 중량구라든가 상봉이라든가 여기도 노후되어 있는 곳은 이제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도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장인우타운에 2만 4천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구역과 9구역은 가운데 있어서 저기가 공공재개발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하나 8월 달에 여기가 지금 현재 재정비가 촉진되고 있고요. 11구역이나 지금 현재 13구역, 12구역이 남아있고 14구역, 15구역도 여기가 지금 현재 관리처분이 이 내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8년도에 입주가 14구역과 15구역도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지금 현재 13구역인데 이 13구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시면 동의서가 징수 중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마 제일 마지막에 13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조합 인가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워낙 또 이 그 지금 현재 이 안에서 장인뉴타운 중에서도 13구역이 크다 보니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건데 지금 현재 13-14-16-13-4-6-8-9는 이미 조합 설립이 되고 조합 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운데 신축이 많은 곳 빼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
부분은 모아주택이라든가 신속통합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장이 뉴타운이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장이동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6호선과 4호선, 1호선이 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GTX 노선이 청량리를 관통하는 지금 현재 석계역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GTX 노선만 하나만 봐도 도보로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디 수도권 중심지에는 뭐 빠르게 30분 내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원역세권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 개발을 합니다.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물류센터라든가 또 여기는 뭐 지구 중심지라서 상당히 높은 40층이 넘는 그런 지금 현재 건물이 예정되어 있고, 철거가 작년도에 마지막으로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 지구 단위로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기에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역세권의 GTX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는 자족형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장인우타운은 배드타운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자족형으로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 여기 또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황금 노선이 될 수 있는 동북선 견전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2025년도 개통 예정으로서 가고 있습니다. 상계에서부터 왕십리까지 가는 그런 부분인 건데 환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 2, 4호선, 1호선, 2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또 이렇게 8개 노선이 환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18개 노선 중에 18개가 환승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굉장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교통편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부간선 도로가 지금 현재 지화되고 있죠. 지금 현재 지화 고속도로가 들어가면서 강남까지 진입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부분, 10분이면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상에는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청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동부간선도가 지화되고 지상에는 이렇게 공원화가 되는데 이곳만 지금 수영장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조경이 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릉 바이오글러스터가 지금 현재 개발이 돼서 지금 이미 지금 된 곳이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연구원이라든가 뭐 여기에 지금 현재 교수님이라든가 의료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홍릉에 이렇게 3,000평 부지에 많은 직장인들이 들어와서 한 1,000명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강북 쪽에는 지금 꾸준하게 개발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미래 가치는 굉장히 상승 곡선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6호선 역세권의 든든한 인프라, 거기에다가 이 호재면에서는 뭐 말도 못하죠. 장이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GTX 등 정말 어마어마한 호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까지 살펴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까지도 한번 짚어볼게요.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대표님? 네, 가격은 여기가 사실은 2005년도서부터 여기 재개발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2023년도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으로 갈 수 있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저평가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나름대로 상당히 저렴하게 되어 있다. 3억 8,500에서 지금 2억 5천이 전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1억 3천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성북구 장이동의 주택까지 살펴드렸고요. 다음 부동산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역인데요. 도보로 약 1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와도 인접해 서울대 주요 거점과 외곽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연장이 위치한 역삼동은 서울 3대 도심이라 불리는 중구 일대와 강남, 영등포의 트라이앵글에 있어 주요 업무지와도 사통팔달로 통할 수 있는 중심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강남의 중심 라인인 언주로와 테헤란로의 주요 업무지구는 세대를 뛰어넘는 수많은 유동인구를 포용하는 강남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테헤란로를 따라 업무 기능이 포화된 강남을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과 연계해 대규모 가용지를 창출해 개발할 것으로 보이며 이 일대가 개발된다면 풍부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보다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강남의 탄탄한 상권 한가운데 위치한 이 건물은 블랙과 그레이의 모던한 대리석으로 마감된 외관이 돋보이고요. 1층은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 주차 공간의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탁 트인 통창이 돋보이는 거실이 눈에 띄는데요. 아이보리톤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풍성한 채광이 거실 공간을 한층 더 아늑하게 조성하고 있고요. 현관부터 주방, 거실까지 이어지는 동선은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또한 의류관리기, 와인셀러, 에어컨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은 물론 넉넉한 수납공간과 함께 생활을 위한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쓴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층 공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진 복층 계단을 타고 올라가 보면 분리형 복층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한쪽은 방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넓은 규모를 자랑하고요. 반대쪽 공간은 업무나 취미 활동을 하는 서브룸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네요. 1인 가구부터 실혼부부까지 활용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이 기대되는 분리형 복층 오피스텔입니다. 강남구가 여전히 뜨거운 이유,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소식인데요. 한남IC부터 양재IC로 이어지는 상습 교통정체 구간이 상하행선 분리가 설도에 12차로를 확보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을 꾸며 더욱 쾌적한 거주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의 영동대로 또한 지하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강남의 교통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돼 서울 주요 시내로의 이동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역삼동에 위치한 본 현장의 가치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호재와 풍부한 인프라로 강남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서울 강남의 한복판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떤 오피스텔인지 개요부터 살펴주시죠. 네, 강남구에 있는 역삼동입니다. 강남구 역삼동. 하지만 강남역에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강남구 중에 강남구에 있는 강남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지금 오피스텔인데 지금 여기는 W역세권이거든요. W역세권에 지금 신분당선 강남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17.86에 실상면적이 30.86이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9층까지 모두 67세대입니다. 1.5룸에 더블 복층이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더블 복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특징은 여기에 옵션이 모두 1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에는 와인셀러가 없습니다만 여기는 와인셀러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에 에어컨, 의류기, 뭐 신발 소독기까지 이렇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요. 2023년도 8월 말일 날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매매가는 지금 현재 땅값보다도 저렴한 4억 5,400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이 지금 현재 이렇게 조감도가 되어 있는데 거의 지금 이제 완공이 돼서 실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을 보시면 굉장히 고가 높죠. 3층 높이의 고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지신 분이 호텔을 하시는 분이어서 호텔 수준의 호텔급의 그런 건물을 지셨습니다. 하다 보니 들어가면서 개방감이 굉장히 높고요. 또 주차장이라는 부분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땅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살짝 솔직히 주차장은 만들지는 않게 구조를 꾸밉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에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한 40, 50세대가 50
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주차장 넓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굉장히 고급지게 되어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벽면에 천장까지 세라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일반 우리가 벽면에 있는 대리석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높은 거고요. 건강에도 좋은 거고요. 또 이렇게 옵션에 대한 부분은 수납장을 굉장히 아주 하나도 뭐 빈틈이 없이 꼼꼼하게 넣습니다. 여기에 천장 에어컨 또 내지는 공기청정기 또 여기에도 뭐 TV, 세탁기, 건조기 또 여기에 보면은 뭐 에어드레서 지금 현재 스타일러 또 내지는 여기에 뭐 오븐기 또 내지는 여기에 인덕션 또 주방에 건조기 쓰레기 건조기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간 상태에 또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다면 복층에 더블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것만큼 또 계단 밑에는 수납 공간이 하나하나 짬짬하게 굉장히 서랍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일랜드 식탁까지도 별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식탁은 일부러 놔지 않아도 된다. 또 더블 복층에 대한 부분은 양쪽으로 룸이 있어서 한 곳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하고 한쪽에는 이렇게 서재라든가 또 내지는 옷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아주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주택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설명드릴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더블 복층이라고 정말 생소하죠. 복층 공간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독특하기만 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깔끔한 구조 그리고 들어가 있는 옵션들 보세요. 뭐 의류 관리기에다가 와인셀러 여러 가지 뭐 상상 이상의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의 아주 뛰어난 장점들을 살펴드렸는데 건물만이 아니죠. 강남구 역삼동은 자랑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도 설명해 주시죠. 네. 입지는 우리가 강남이라고 하면 나 강남 갈게 그러면 강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강남은 삼성동도 있고 선릉도 있고 또 내지는 언주역도 있고 신논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강남 중에 강남이라고 그랬듯이 2호선과 신분당선 W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호선은 순환이기 때문에 강남 어디든지 우리가 서초에서부터 삼성까지 2호선을 가고 또 신분당선은 판교에서부터 지금 현재 광교에서부터 지금 현재 신사역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든지 우리가 환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강남은 M버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78세대 가다 보면 수도권에서 오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심지입니다. 종점입니다. 강남이. 그러다 보니 78개 노선이 강남을 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현재 교통망도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뭐 어디보다도 잘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강남 상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죠. 강남역의 지하 상가만 봐도 젊은이들이 굉장히 넘치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만 원만 들고 가도 뭐든지 일어나서 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 먹자 골목의 형성이 잘 되어 있고 또 이곳에는 뭐 마트라든가 또 내지는 대형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갖춰져 있어서 그야말로 골드라인에 있는 그런 강남역의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은 우리가 비즈니스의 중심지죠. 이 비즈니스의 중심지라고 하면 업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업들이 많고 또 내지는 학원가가 많고 또 여기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종사하시는 분만 해도 100만 명이 넘고 또 바로 건너편에는 삼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내지는 양재 중심지라든가 또 삼성이라든가 신사 논현이라든가 이런 것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강남을 걸어간다면 도보로 건너면 뭐 위에는 까매요. 그냥 사람만 걸어가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남은 굉장히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면서 끊임없이 지금 현재 노후된 주택이라든가 또는 지금 노후되어 있는 건물이라든가 또 여기는 나대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빠르게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에 롯데칠성 부지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서 롯데칠성 부지에 또 옆에는 삼성이 있고 또 중학교가 있고 또 내지는 코오롱이라든가 라이온 미싱 이렇게 지구단위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강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롯데칠성이 60층이 넘는 건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곳은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땅값, 토지값이 너무 올라서 너무 비싸서 그야말로 건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국제교류 업무지구와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는 잠실역과 삼성역을 지금 현재 맞물려서 두 개 리모델링하면서 이렇게 국제업무지구를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동에는 여기가 또 하나 업무지구로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100층이 넘는 건물이 지금 개혁이 되어 있고 여기는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잠실운동장 지금 이쪽은 리모델링을 하죠. 리모델링이 들어가면서 뭐 마이스 개발을 하면서 여기에 뭐 숙박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다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10만 명이 넘게 된다라고 그랬었을 때 또 우리가 숙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삼성동 우리가 강남에 이렇게 오피스텔 숙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들만 해도 38%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건물들도 굉장히 앞으로의 희소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역에는 또 강력 그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가죠.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의 공원화가 되는 것까지 들어가는데 여기도 6개 노선이거든요. 지텍스 노선이라든가 또 내지는 위례 신사선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호선, 2호선 이렇게 들어가고 버스, 택시, 또 자가용 이런 부분들이 다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상에는 굉장히 청정하게 그야말로 아주 탁 트인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삼성역에서부터 봉은사역까지의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에 대한 부분이 이게 굉장히 수건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되죠. 지금도 주말만 되면 뭐 이게 한남동에서부터 양재까지는 교통체증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지하화가 돼서 양방의 12차선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여져 진다면 강남은 더 이상 차가 더 밀릴 일이 없다. 신사에서부터 지금 현재 양재까지 가는 부분은 교통체증이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신호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 번에 쫙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교통망에 대한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됩니다만 고속도로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교통체증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지상에는 여의도 2.5배가 되는 그런 넓은 면적에 공원화가 되고 지하에는 고속도로가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최상의 강남은 더욱더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도 감히 중심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강남역 인근이죠. 그쪽에 신축 더블 복층의 오피스텔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까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지금 현재 강남역 역세권 1분 거리에 있다라 그랬는데 그 주변에는 상업지역입니다. 토지 가격이 10억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음 불억이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만 지금 현재 예상은 5억에서 3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바로 앞에는 5억을 준다고 해도 지금 현재 매매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고 여기는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무엇이든지 여기 오피스텔 들어가서 사업을 하셔도 되고 어떤 거든지 할 수 있는 또 품목에 상관없이 뭐든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가 토지값보다 싸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지금 현재 매매 토지값이 2.18평입니다. 지금 한 평에 지금 현재 뭐 몇 억이 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매매가가 4억 5천 4백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전세가 3억 5천이라고 그랬었을 때 투자는 뭐 1억 정도면 되시고요. 월세는 여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서 또 내지는 8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에 175만 원 지금 월세를 놓고 있는 상태인데 뭐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80% 최대한다로 된다라고 하면 3억 6천까지 지금 현재 대출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월세일 경우에는 내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충분하게 매입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조건이 되어 있다. 월세일 경우에는 6,4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을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센터를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원주 기업도시는 지금 현재 다수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득률을 유발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넘치는 그런 지금 자족형으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 내에 기업도시 내 직산업센터를 말씀을 드리면 이 직산업센터의 지금 조건이라는 부분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고 또 내지는 뭐 대출에 대한 부분 또 여기는 또 뭐 그 세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거의가 적용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의 지금 현재 직산업센터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주 기업도시 내 직산업센터는 대지 면적이 3,170평입니다. 굉장히 넓죠.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6층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공장형이라든가 뭐 직산업센터, 라이브 오피스 또 내지는 기숙사 또 내지는 그 근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주식 주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돼서 약 400대 정도가 가능할 수 있고요.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도 지금 현재 자재비라든가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 가격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높게 지금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건데 여기는 지금 현재 평당 1,400만 원 정도의 지금 현재 건축을 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억 라이브 오피스 기준으로 해서 가격은 2억 700입니다. 자,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거의 한 3,200평에 달하는 아주 넓은 면적의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주변의 그 건물보다도 제일로 크게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뚝 서서 미래같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사방으로 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또 자주식으로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도가 높고 주변에서 대기업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든가에 지금 기숙사라든가 라이브 오피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가져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이프 오피스 기준에는 우리가 오피스라고 하면 지금 진수산업센터에서는 화장실이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프 오피스 같은 경우는 내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일도 하고 또 내지는 숙식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이 다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미 이거는 허가가 다 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은 하나도 없다. 또 여기에 라이브 오피스나 또 기숙사나 옵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밑에 공간도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짬짬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옵션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시스템 지금 현재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또 여기 스타일러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갖춰져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라이브 오피스나 기숙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는 1층에 또 이렇게 룸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또 하나는 첨단 IoT가 지금 현재 보안 시스템이 지금 이곳에 지금 갖춰져 있고 클라이브 서드도 지금 현재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업무하시는 분들한테 모든 게 다 편리성이 갖춰지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물이 여기에서 3,200평에 거의 한 600세대가 되는 600호실이 되는 그런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 채광에 자연 채광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라이브 오피스라든가 기숙사라든가 꼭대기층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호실이든지 다 빛을 바라볼 수 있게끔 자연 채광을 볼 수 있게끔 건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린을 볼 수 있게끔 1층에는 이렇게 이렇게 평면도에는 이렇게 잔디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숲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위에서 14층, 15층, 16층에서도 공간의 가운데 중정이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채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건물의 특징을 살펴드렸습니다. 다양한 호실들 안내를 해드렸고요. 첨단 시스템의 내부 중정 공간까지도 확인해봤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까지도 곁들여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는 지금 여기 원주의 기업도시 내 지역산업센터인데 자족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안에서는 모든 게 다 160만 평입니다. 평수가 160만 평에 어마어마하게 큰 게 지금 현재 원주에서는 이렇게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류 내륙 산업단지 지금 현재가 거점으로서 갇혀 있지만 여기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거의 한 12,000세대가 들어가서 거의 뭐 99% 입주가 됐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또 산업용지가 있죠. 여기 산업용지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곳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공장을 세우 면서 업무를 하실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연구시설도 있고 상업용지도 있습니다. 근생이라든가 또 내지는 상가라든가 이런 것도 이 안에 들어가서 학교도 들어가 있고 또 여기 안에서 뭐 여기 뭐 모든 우리가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게끔 된 그런 부분이고요. 중지상업지 용지에서도 이 안에 지금 현재 건물 들어가서 병원도 들어가 있고 또 뭐 우리가 그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금 현재 업무적인 걸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안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또 1만 일자리가 지금 이곳에 곳곳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주라고 하면 우리가 수도권이죠. 수도권은 1시간 권 내에 가는 곳을 수도권이라고 우리가 익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원주는 강남에서 1시간뿐이 지금 현재 안 걸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동안에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갔다면 제2영동고속도로가 생겨서 30분이 단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1시간 권 내에 갈 수 있고 그 부분이 강주 원주 고속도로로 되어 있고요. 수도권에 지금 현재 KTX가 청량리서부터 서원주까지 이렇게 42분이면 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42분이면 가는 게 강릉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 강남 신사역에서부터 가는 그 지금 현재 분당선이 판교에서부터 경강선까지 된다면 이제는 서원주까지는 여기 보는 부분이 뭐 2027년도 개청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뭐 52분이면 53분이면 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역시 중앙고속도로라든가 영동고속도로라든가 뭐 이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는 원주는 일산보다 가까운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금년도지요. 이미 강원도 특별자치도로 이제는 뭐 승인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는 강원 특별자치가 되면서 일자리 증가, 관광객의 증가 또는 이제는 지역개발에 의해서 모든 지원이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게끔 뭐 여기 중앙본부에서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는 각종 시책을 우선으로 지원해줄 수 있게끔 강원 특별자치도로 지금 현재 승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주라고 하면 수도권이라고 그랬듯이 수도권 복선 전철이 이제는 환승지가 됩니다. 서원주가 강원도 중에서도 원주 중에서도 서원주가 환승 교통 중심지로 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네 개의 노선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량리에서 또 내지는 강남에서 또 내지는 여기 강릉에서 제천 충주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이 환승역이 서원주다. 그래서 교통 중심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되고 인구는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젊은 세대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뭐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이미 들어와 있죠. 이미 들어와 있어서 학교라든가 또 내지는 공장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상권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뭐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반도체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불온산업단지로서 대형 반도체가 지금 현재 40만 평이 넘는 그런 부지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일자리는 또 하나 늘어나면서 이곳에 지금 현재 고용수는 10만 명이 넘게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원주는 인구는 지금 현재 9년째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더욱더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떤가요? 네, 가격이 여기가 라이브 오피스 기준입니다. 이 라이브 오피스는 지금 현재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고 전매도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그 취등록세라든가 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굉장히 우리가 투자에 그야말로 황금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다. 우리가 원주에 대한 부분도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만 이미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 투자처로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매매가가 2억 700이고 임대가는 1,090이라고 하면 대출 금액이 70%가 기본입니다만 개인의 대출 신용에 따라서 90%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실투자 금액은 1회에 지금 현재 계약금만 10%만 넣으면 됩니다만 부가세 환급 받으면 그거마저도 없어도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라이브 오피스는 분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원도 원주의 지식산업센터를 살펴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인데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용산구 청파동 3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4호선 숙대입구역으로 도보 약 7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 주택입니다.
정파동 3가는 숙대입구역 외에도 1호선 남영역과 6호선 효창공원앞역도 도보를 이용 가능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 입지입니다. 정파동 3가는 서울의 중심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 또한 풍부합니다. 인근에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했고 중구, 강남, 여의도 등 서울 중심 업무지로의 접근성 또한 우수해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하게 평가받는 부분이 바로 녹지 환경을 뜻하는 숲세권인데요.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이 강점입니다. 경의중앙선 개통과 함께 공원화된 경의선 숲길,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조성될 용산공원까지 더욱 차별화된 숲세권이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구에는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GTX A, B노선 개발 사업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용산 전자상가 도시재생 사업 등이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생활 편의성은 물론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정파동 3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엔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의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살펴주세요. 네, 청파 3가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나는 남아있는 역세권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곳은 1호선, 4호선 남영역에서 또 내지는 숙대역에서 도보를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실사의 면적은 46.10이고 지분이 지금 현재 17.35인데 지금 현재 4층 건물이거든요. 투룸인데 거실, 화장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옵션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에어컨이라든가 세탁기, 냉장고 있고요. 2023년도 5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6억 5천입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은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청파 상가 지금 현재 재개발 속에 들어있는 건물입니다. 1층은 필로티의 주차장이고 2층, 3층, 4층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뭐 나름대로의 면적이 넓어서 이용하시기 좋고 이곳은 지금 현재 숙대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로 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 또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 또 주방에 대한 부분도 이미 여기가 지금 현재 그 전자레인지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옵션으로 잘 갖춰져 있다라 보시면 되고요. 화장실들도 아주 쓸만합니다.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 면적이 넓어서 사호하는 때까지도 잘 되어 있는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산구 청파동 3가의 주택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신축의 아주 깔끔한 모습의 주택을 보여드렸는데 건물의 특징뿐만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들이 상당히 많죠. 주변 환경부터 제대로 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는 여기가 지금 현재 W역세권이라고 그랬죠. 1호선 남영역, 4호선 숙대역입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숙대의 후문 쪽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재개발로 가고 있는 부분인 건데 뭐 여기서 공덕까지 가면 5호선까지 있고 6호선 모든 게 뭐 용산 효창역까지 간다면 6호선 모두 탈 수 있어서 뭐 교통에 대한 부분은 사통팔달이라 보시면 되고요. 학세권이죠. 이미 숙대가 있고 또 내지는 초등고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학세권으로 인해서 수요는 나름대로 풍부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숲세권입니다. 숲세권이라는 얘기는 바로 곁에 용산공원 있고 또 내지는 남산 있고 또 뭐 멀리 가자면 뭐 효창공원이라든가 경복궁, 적수궁 이런 부분까지 있어서 녹지에 대한 부분은 잘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직장인으로 인해서 이곳에 지금 현재 수요가 넘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내지는 여기가 뭐 여기 그 보면 강남 핵심 업무지구로서 지금 현재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내지는 학세권이기 때문에 인구는 많아서 수요는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청파 상가 역세권이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에 지금 마지막으로 남았다라고 그랬듯이 32층이 들어갑니다. 59층,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에 1040가구
가구가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미 가로정비 주택으로 인해서 조합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저기 그 숙대 후문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기라든가 또 내지는 뭐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또 뭐 도로가 자동차도 못 올라가는 그런 마지막 남은 지금 현재 이렇게 역세권 도시형 재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곳에 32층까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GTX 노선이 용산역을 개통 예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신분당선이 신당에서부터 신사에서부터 용산까지 더 추가적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교통망에 대한 부분은 더 추가적이고,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용산에 지금 현재 국제업무지구가입니다. 이 국제업무지구의 옆에 보면 모든 게 통으로 해서 이제는 뭐 전자상가까지 하나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전자상가 그 옆에 지금 현재 국제업무지구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용산의 뭐 메타밸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국가의 중심, 서울의 중심지로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건데, 이 안에 상가를 한 평에 지금 3억에 거래가 됐다라고 된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용산 미중기지가 이전을 했습니다만 이곳에서 지금 현재 메인포스트라든가 사우스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옆에는 지금 현재 캠프킴이라든가 수성부라든가 유엔사라든가 이런 것도 복합개발로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역에 지금 현재 남영역에 지금 뭐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현재 노후도가 심해서 이제는 개발될 수밖에 없는데,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오는 지금 현재 철로가 뭐 지하가 들어가고 지상에는 공원화가 된다라고 합니다만 서울역에 이렇게 북부 개발권으로 인해서 2000석이 넘는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여기가 되고 30층이 넘는 이런 건물들이 5개가 들어가서 이제는 노후되어 있는 건물들이 서울역에서부터 용산까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매매가가 투룸으로 되어 있거든요. 투룸으로 되어 있는 이 가격이 6억 5천이고 매매가는 전세가입니다. 전세가가 지금 현재 3억 5천으로 된다면 실투자 금액은 지금 3억 정도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청파동 3가의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는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집통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해 주시죠. 자, 그러면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고 고요.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그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프로그램 또 무료로 다시 볼 수도 있는데요. tv.집통.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시죠.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